184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1968년도 판례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을 미리 하지 않아도 중개보수를 상법상 상인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이러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런 거 묻지 않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냥 달라고 하잖아요 중개보수. 그래서 미리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7 중개보수 1번 청구권 발생 188페이지 중개 2번 중개보수 청구권 승립과 행사 189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보수 청구권의 발생 그 다음에 행사 소멸이 있는데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에 발생을 하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든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이런 말은 무조건 X입니다. 민법에 중대한 과실 두 번 나온다고 했죠. 착오로 취소할 때하고 상가금융대처보호법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 승립을 정지조건부로 중개계약 시 발생은 하지만 실제 거래계약이 승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자, 거래계약, 중개계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은 알아야 되죠. 반드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 그래서 이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계약 승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즉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어요.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의뢰인이 조금 안다면 어떻게 하면 돼? 개업공개사 너가 설명을 똑바로 안 해서 계약 해제해야 되겠다.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고의과실이 없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9페이지 4번 중개보수의 범위입니다. 양가로 1번 보수의 기준과 한도인데 주택하고 주택 외하고 동그라미 1번이 주택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 주택 외입니다. 자, 주택과 주택 외가 중개보수가 다릅니다. 주택하고 주택 외가 다릅니다. 이때 주택과 주택 외를 구분하는 것은 공부상 용도입니다. 시중에 다른 유명한 출판사 책은 사실상 용도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는데 공부상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제가 아까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라고 했는데 만약 사실상 용도가 맞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해야 되지 이렇게 주택외로 분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는 세법상은 사실상 용도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인 경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건 전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말이 기분 나빠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즉 깎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닙니다. 협의를 해야 돼. 0.9 범위 내에서 전부 협의라고 돼 있어.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라고 돼 있다고요. 그럼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깎는 것만 가능해. 백화점에 옷도 정가제인데 정가로 받는데 우리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니라 깎는 것만 가능하고 더 높게 받는 것은 또 안 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이게 협의라는 말을 조례에서 뺐다가 역풍을 맞아서 다시 조례 재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는 수임료 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한도만 정해놓으면 되는데 한도 범위 내에서 또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깎아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 10억짜리 중개하면 900만 원인데 한도는 실제로는 400, 500 정도 받고 있어요. 간행이.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뭘 의미하냐면은 그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남옥 2에 따른 오피스텔 다음 각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한정한다.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즉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 교환은 전분의 5, 임대차 등은 전분의 4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이 범위 내에서입니다. 범위 내에서 또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0.4, 0.5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A번에 보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B번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 외입니다. 외. 주택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 외.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중개보수요율표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주택, 2번 주택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해놨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가로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전부 다 0.9로 적어놨거나 아예 비워놓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냥 시군구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취지는 뭐냐면 지금 주택 외가 더 높잖아요. 0.9 무조건. 나머지는 시도조례에 보면 0.4, 0.5 이 정도거든요. 그 높으니까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옆에서
0.8이라고 적으면 나는 더 싸게 0.7, 0.6 자율 경쟁을 유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율 경쟁을 유도했는데 현실은 개업 공개사들이 전부 친목회가 있어가지고 담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친목회장이 전부 0.9 적으라고 하면 다 0.9 적어요. 근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안 적어놓고 그냥 게시해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주택 외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주택 외. 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외의 경우 시험에는 외자라는 글자 하나 빼버리고 주택의 경우 이렇게 하면 X죠. 주택의 경우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율표를 게시하고 주택 외의 경우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한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보수는 사무소 기준이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전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 지재동에 있습니다. 자, 이 분사무소에서 천안하고 지금 경기도 평택하고 바로 붙어 있죠. 평택에는 아파트를 중개했다고요.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냐고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시험에 어느 시도 조례냐 물으면 답은 천안시 조례하면 X. 답은 충청남도 조례죠. 시도니까 도지사급이어야 되냐. 아무 말 없이 시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줄여서 시도라고 합니다. 천안은 시군구에 들어가요. 시군구, 시도가 아니고.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받습니다. 즉, 매매도 하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도 있죠.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두 번 했지만 두 번 중개보수 주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중개보수 한 번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 세 번 밑줄 치시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고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상가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모두 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숫자를 정리해놨는데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10번 나옵니다. 2분의 1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한도 초과 보수 약정입니다.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급하였다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91페이지 5번 중개보수 산정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그 시도조례를 여기 우리 교과서에 시도조례를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시도조례를 보면 참고로 시도조례가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책에는 없는데 2억 미만인 경우에는 0.5%라고 돼 있어요. 시도조례에 보면. 그래서 1억 9천만 원짜리를 중개하면 0.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595만 원. 근데 2억짜리를 중개하면 시도조례에 보면 0.4%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원입니다. 이 모순이 생겼죠. 2억짜리 중개하면 80만 원인데 1억 9천짜리 중개하면 0.5%니까 오히려 더 중개부수가 높아지죠. 그래서 2억 미만인 경우는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산출액이 95만 원이 나와도 한도액이 80만 원이면 8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 미만은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매매인 경우는 매매는 거래대금인 매매대금인데 이게 분양권이 문제입니다. 분양권 요금만 판례로 되어 있는데 분양권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가가 5억입니다. 분양가가 5억인데 계약금을 5천만 원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을 5천만 원 지급한 상태에서 즉 1억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프리미엄이 P가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다면 얼마 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서 총 2억을 주고받으니까 2억에다 곱하기 요율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마이너스 P가 5천 붙었다면 마이너스 P가 5천만 원 붙었다면 마이너스 P 5천만 원 뺍니다. 그러면 1억 들어가 있는 데서 마피 마이너스 P가 5천만 원 붙었다면 실제 5천만 원만 주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에다 곱하기 요율을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업에서는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서울은 300만 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양권 상태에서. 오히려 전매 제한일 경우에는 더 많이 받아요. 위험하니까 불법이니까 전매 제한적이라면 자 그래서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납부된 금액입니다. 만약에 중도금이 융자로 들어갔다 하면 대출이라 하더라도 들어간 거는 들어간 거잖아요.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에다 곱하기 요율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가는 0.9%니까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주택은 2억 이상인 경우는 0.4%입니다. 3, 40이 1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으니까 쌍방으로부터 12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4,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은 전세로 환산하면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이면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합니다.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보증금 500 하면 3,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세입자가 주인한테 5만 원만 깎아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개업관계사가 아예 이야기 전달도 안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전세, 세계적으로 전세란 우리,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산에 그 부동산 사기가 일어났는데 그 사기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지금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게 40억 50억 했는데 한 푼도 남는 돈 없다는 거 이해 안 돼요? 저는 이해되는데요. 경찰이 수사했는데도 못 밝혀냈어요. 계좌 추적하고 이렇게. 그럼 현금을 어디 땅에 묻어놨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제가 볼 때는 다 썼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돌려막겠잖아요. 그 전세를 8천, 7천이더라고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뭐 50만 원, 60만 원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이 저축해가지고 그만큼 수익률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돌려막기 하면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한 건 받아가지고 월세 다 주고 나면 그달 끝난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남는 게. 뭐 100명, 150명이던데 만약에 50만 원씩 100명이면 얼마예요? 50만 원이면 10명이면 500만 원, 100명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7천만 원 한 건 하면 그거 월세 다 내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지금 절 그렇게 사기치가지고 한 건 사기치면 그달 월세 주고 돌려막기 하고 나면 끝이라고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되면 또 새로 한 건 오면 또 월세 주고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 하고 남는 게 경찰에서도 하나도 못 밝혀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죠? 돈 남은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 왜 했냐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실장이 보조원이니까 사장한테 좀 한 건 자꾸 해야 될 게 볼 필요도 있고 물론 사장하고 짜고 했을 수도 있는데 또 손님이 자꾸 전세를 원했대. 근데 주인은 전부 월세를 받아달라 하고 손님들은 임차인들은 전세를 구하려고 하고 주인은 월세를 내놓달라고 하고 하니까 계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을 어떻게 처음에 한 건 처음이 중요해. 처음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이게 적발이 안 되잖아요. 이제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게 누적되는 거죠. 그 처음에 한 번에 처음부터 아예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돌려막기만 하고 남는 돈을 하나도 얻게 된다고요. 왜 했냐 물어보니까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주인은 다 월세 받아달라 하고 세입자는 전부 전세 없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전세를 해버리면 계약하기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전세 구한 사람 많으니까.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가게를 월세 있는 걸 전부 전세로 환산해가지고 조그마한 가게 20평도 안 되는 걸 대학교 앞에서 그 당시 한 20년도 전에 20년, 25년 전에 1억 가까이 주고 들어갔어요. 전세로 월세를.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한 거죠. 나중에 나올 때 권리금 또 1억 줬어요. 그럼 2억 주고 들어갔는데 20평도 안 되는데 나올 때 그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아 나왔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2억 가지고 그 장사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보증금이 하나도 없으면 월세는 뭐 200만 원 내더라도 설령 월세는 부담스럽다 이러면 돈 이거 벌어가지고 내면 충분하다. 한 달에 매출액이 뭐 500만 원 인게 남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요. 그 다른 나라는 전세가 없는데 이 전세가 이렇게 사기에도 악용될 수 있고 또는 이게 지렛대 효과로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로 또 활용될 수 있잖아요. 갭 투자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로 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갭 투자했다가 그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그 IMF에서도 우리나라 전세 제도를 없애라고 권고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관행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걸 없애기가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는. 그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월급 받으면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모으기 쉽지 않아요. 월세가 거의 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더라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외국에는 옛날부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밤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게 문 닫았어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는 밤에 장사 잘 되잖아요. 근데 밤에 고용하면 또 1.5배인가 줘야 돼. 근로기준법상 더 줘야 되잖아요. 근무 시간 끝나고 나면 기본급에다가 그 기본 최저임금에다가 그러면은 문 열면 직원 월급 주는 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안 여는 거예요. 아예 문 닫고 장사 안 한다고요. 뭐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지금 곱하기 70 하는 것까지 했고요. 동그라미 4번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각각. 그 다음에 5번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5번, 6번이 다 권리금인데요.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 6번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옛날에는 계약 승인만 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법조문에는 없는데 6권해석으로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우리 공인계사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어요. 중개보수 외에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더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받아도 된다. 근데 저는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는 한 번도 부가가치세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받더라고요. 관행적으로 보니까.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된다. 법 위반이 아니다. 또 부가가치세가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가면 실거래가격 신고서 작성할 때 거래금액을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는 즉 등기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거래금액을 적을 때.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데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할 때 그때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다면 포함 안 하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져 있으면 포함해서 곱하기 100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저는 이미 프린트에 지금 환산보증금 바뀐다고 내드렸잖아요. 서울 9억이라고. 오늘 국무회의 어제 통과됐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국무회의 통과되면 이제 공포합니다. 바로. 그래서 4월 달에는 시행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5월 되기 전에 시행된다고 이거 프린트에 내드렸잖아요. 6억 천에서 9억으로 바뀐다고 내드렸죠. 그렇게 바뀐 이유가 뉴스에 보니까 90%에서 이제 95% 하위 95% 상가까지 적용되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억 이하인 경우는 올리는 것도 1년에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상가의 경우. 자, 그 다음에 7번 실비와 보수의 영수증입니다.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우리 실비는 거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라는 표현이 있는데 52번에 15번, 15, 16, 17, 15, 16, 17, 15, 16, 17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인데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있는데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비가 있다. 매수 신청 대리.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1번에 그 다음에 몇 번에 있어? 51번에 15번 16번, 17번에 있죠. 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는 데 들어가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느냐?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했지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고 했어요?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한도액이 30만 원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거리 교통비, 멀리 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교통비,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이런 것들은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51번이 아니고 52번이네요. 52번에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에 있죠. 이게 52번, 1번이 아니고 52번이네요. 52번. 52번에 수수료라는 표현 19개를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다시 교과서 192페이지 영수증입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보존할 의무가 모두 없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중개보수 영수증은 아예 교부, 보존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서 확인 설명서를 3년 보존함으로 사실상 3년 보존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193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93 확인 예제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1번 중도금의 일부만이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총분양대금이 아니라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이죠.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기출문제가 출제됐다. 기출문제의 패턴을 익혀야 된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93페이지 1번 문제 답은 1번이 답이고 2번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것 동일 동일 3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임대차는 매매는 0.9 여기 적어놨잖아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잖아요. 주택의 경우 맞고요. 5번은 2분의 1 주택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받겠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자 19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제 3월 달에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했는데 이제 지도감독 196페이지 지도감독이 두 문제 출제되고요. 즉 행정처분이 두 문제 출제되고 행정벌이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감독을 제가 7월 달에 이 정리할 걸 7월 달에 프린트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강의할 때 이 지도감독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사유 표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면 이제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이 손해죠. 항상 느긋하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직도 6개월 이상 남았어요. 10월 26일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게 있어도 설파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신압으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5월달에 시험 볼 것처럼 벌써 지금 뭐 아직 기출문제 우리는 풀지도 않았는데 기출문제 다 풀고 모의고사 같이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 벌써. 그렇게 앞서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학원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게 커리큘럼을 짠 거니까 이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오버페이스 하면은 지쳐서 빨리
썰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196페이지부터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